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세 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개청 6개월, 납세자들의 세정지원기관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으로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는 김슬기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 세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는데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4월 3일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어 세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지방국세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신설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인천과 경기 북부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하기 전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은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이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지역을 이관받은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김포, 부천, 광명시와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시에 이어 연천군과 철원군까지 1개 광역시와 11개 시군을 관할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현재 인천권 7개 세무서, 경기 북부권 5개 세무서로 모두 12개 세무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전신은 1993년 개청된 경인지방국세청입니다. 당시 인천과 경기 서남부 지역을 관할하던 경인지방국세청은 1999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 통합되는데요. 이후 국세청은 2012년 인천 남동구에 인천과 부천, 김포, 고양, 파주 지역의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사국을 신설하고 2017년 업무지원팀을 비롯한 증세송부팀, 납세자보호 2 담당관을 거쳐 인천지방국세청에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인천과 경기 북부는 다수의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개발로 다양한 신도시와 구도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전통적인 제조, 물류산업과 함께 신성장 첨단 문화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경기 북부 지역 역시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와 세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과 납세자의 수요에 맞는 세정이 필요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의 납세 인원은 232만 명으로 전국 납세 인원의 13.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 세수는 16조 원으로 국세청 세수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방청 368명, 세무서 1,74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천지방국세청 내에는 어떤 부서들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수와 납세자 수를 통틀어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에 이어 네 번째 규모인 인천지방국세청은 모두 4국 17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실납세 지원국에는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납세 1과와 소득세와 재산제세, 장려금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납세 2과, 법인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국제조세, 원천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납세과를 비롯해 인천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 시스템과 장비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이어서 증세송무국에는 국세징수와 체납액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증세과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송무과,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자 재산 추적과가 있는데요. 또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 1국과 고소득 사업자를 비롯해
재산 제세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 2국 외에도 행정과 인사, 격리, 현장 소통 등 각국의 업무를 지원하는 운영 지원과 세무서 회계에 대한 감사와 공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실, 납세자들의 고충과 과세 사실 판단 자문을 비롯해 이의 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등의 불법 청구를 담당하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이 국민들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 경청과 소통을 통해 지역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 납세를 돕는 서비스 세정,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세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과학 세정, 바르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지표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